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 달맞이 고개 여기에서 벚꽃 촬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다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벚꽃을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가 아, 다 벚꽃 예쁘다. 오늘 비 온다고 촬영 나왔는데, 비만 왔으면 오늘 촬영하러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해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이제 송정 쪽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한번 다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벚꽃은 만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 2-3일 더 지내야 한 꽃이 많이 필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띄엄띄엄한 중간중간에 아직 안 핀 곳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보기 좋다. 상당히 보기 좋네. 여기에는 달맞이 고개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지럽지요? 따내면서 촬영할 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아, 다 예쁘네. 많이 피었네. 아이고, 고개 좋아. 비가 온기에 꽃이 바닥에 조금씩 떨어지네요. 이 바람 불면은 많이 떨어질 텐데 바람이 안 붑니다. 지금 그렇게 바람은 없거든요. 아, 진짜 보기 좋다. 자, 여러분들 조금 구경해 보세요. 계속해서 내려가 봅시다. 아, 나 진짜 보기 좋다. 오늘 바람 안 불어준 것만 하도 정말 다행이다 싶으네. 아, 보기 좋아. 이런 보기 좋지요. 연로는 만개된데 아직까지 저 위에 정상 쪽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녀봅시다.
올기에는 이상하게 개나리가 먼저 피고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개나리가 그래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나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개나리도 여기 완전히 장관인데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벚꽃은 이렇게 많이 피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 자리가 개나리가 그래 맞는 곳이었는데 개나리가 없어요. 개나리가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 개나리가 보이죠? 작년 기만해도 개나리가 억수로 많았거든요. 개나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나리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어야 되는데 올해는 뭐 희한한가? 아, 아따, 진짜 예쁘다. 아, 조금만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아. 지금 카메라를 손에 들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 자체가 좀 힘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에 또 사람들이 오는데 마스크 착용. 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포착한다는 여러분들 머리 조심하십시오. 야, 아, 여러분들 산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보기 좋지. 네, 한번 보십시오. 산으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하얀 꽃인데 저기는 꽃이 좀 틀립니다. 색깔이 좀 틀려요. 이리 봐봐, 잡아보십시오. 조금 틀리죠. 자, 계속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보기 좋다. 아이고, 보기 좋아.
아까 산 안에 까진거 거기도 다 자, 여러분들 1부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